경상남도가 보편적 무상급식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연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쓰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경남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다음 달부터 매달 급식비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김현주 PD와 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도의회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수순은 모두 마치게 된 거라고요? 네, 무상급식 중단을 위한 수순이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643억 원을 돌려 지원하겠다던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연간 50만 원 내외로 EBS 교재비나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 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교육복지카드를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경남도 의원 55명 중에 44명, 그러니까 80%가 찬성했고요. 7명이 반대, 4명이 기권해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노동당 여영국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숙, 김지수 의원과 무소속 재정훈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새누리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반대한 의원 7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4명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이 사업에 쓰이게 되면서 21만 8,600여 명의 학생들이 4월 1일부터 당장 급식비를 내게 됐습니다. 네, 여야 막론하고 어쨌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는 거죠. 네, 조례안 처리에 앞서서 찬반 토론이 있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숙 의원과 김지수 의원이 조례안 보류를 위한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표를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현숙 의원은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표결에 반대했고요. 김지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경남도가 시군비를 사용하는 사업을 시군비와의 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결정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찬성 토론에 나선 새누리당 정광식 의원은 서민 자녀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수 있도록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의 교육비 차이가 8배 정도 난다. 이러한 통계청 발표를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네, 일부 의원들은 무상급식 중단의 탓을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쪽으로 돌렸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여당 측 의원이 한 말입니까? 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도 측의 감사를 거부해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다는 주장을 새누리당 의원이 했습니다. 2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의 급식 문제를 알력 다툼으로 치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자존심 좀 구기겠습니다. 차라리 도청에. 혹시 홍준표 도지사와 같은 급으로 맞짱 뜨니까 즐기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 사실이 잘못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무상급식 자, 건은 김부영 의원님 마무리하시고 정하겠습니다. 도청에서 발단된 게 아니고 그 우리 박종훈 교육감의 감사 거부한 사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 실태를 감사하겠다고 하면서 무상급식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당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감사원의 감사는 받겠지만 경남도가 도교육청을 감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감사를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이후 홍 지사는 감사 없는 지원은 없다고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박 교육감은 감사는 무상급식을 중단하기 위한 핑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네, 애초에 감사 얘기를 제안한 거는 홍 지사 쪽이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럼 이제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할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인데요.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하고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등 18명이 국회에 제출했는데 현재 계류 중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주관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교육감 협의회는 오늘 채택된 결과를 국회와 교육부 등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도의회 표결에 앞서서 박 교육감은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학교급식법 개정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표결이 있었던 경남도의회 앞에서 학부모들이 대규모 시위를 했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네, 오후 2시부터 경남도의회가 열렸는데, 오후 1시부터 경남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하는 학부모 500여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전부터 도의회 주변에는 학부모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경찰 차벽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차벽이 나타난 것은 지난 2013년 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다뤘던 이후 처음입니다. 시위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급식판을 들고 조례안을 폐기하고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철회하라고 항의했는데요. 도의회 안에서 조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의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학부모들과 경찰들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 소식들도 좀 살펴보죠. 튀니지의 한 박물관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피해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관광객 17명과 관광버스 운전기사 1명, 경찰관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러는 오후 12시 30분쯤, 그러니까 대낮에 국회의사당 인근에 있는 바르도 국립박물관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무함마드 알리아로이 튀니지 내무장관은 최소 2명 이상의 괴한이 소총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하고 박물관을 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튀니지 경찰이 출동한 후 4시간 만인 5시 30분쯤 종료됐고요. 범인 2명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예, 이번 테러가 IS와 연관돼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요. 네, 내무부 쪽은 테러범들을 이슬람교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는 극단주의 감시 단체, 테러나 극단주의를 감시하는 단체 시태가 IS와 연관된 트위터 계정들이 튀니지 박물관 테러를 칭찬했고 튀니지 국민들에게 IS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렇게 AP통신이 전하기도 했는데요.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튀니지 테러의 배후로 IS를 지목하며 튀니지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튀니지의 경우에는 IS 대원의 최대 공급지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튀니지는 지난 2010년 말에 제스민 혁명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아랍의 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민주주의의 발전이 오히려 IS 대원들이 공개적으로 대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고 뉴욕타임즈가 이미 지난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에 따르면 약 3천 명의 튀니지인들이 IS에 가담하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로 떠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2,500명, 요르단이 2천 명 정도로 튀니지 대원 수를 뒤쫓고 있습니다.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 기대를 높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네, 연준은 현재 시각으로 18일 금리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성명서를 배포했는데요. 의원 10명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 성명서에 금리 인상 기대를 높이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전에 연준이 낸 성명서에는 patient, 즉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문구가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다는 문구로 바뀐 이후에 인내심이라는 단어는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성명서에는 이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대신 기준금리를 4월 회의에서 인상하지는 않겠다고 적혀 있고요.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중기적으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때 금리를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르면 6월쯤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